빵이 있나 보다, 이렇게. 면발. 진짜 천국이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코네를 갈 거예요. 너무 궁금했던 마을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어제 하라페코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주신 음식들을 좀 먹으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은이 이거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또 이거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지만 지금도 맛있을 거예요. 와우. 몸이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고기는 엄청 부드럽고 와. 그 노래 생각난다. 뭐? 의식 같다, 의식 같다, 의식 같다, 예! 아니, 나간다 하지 않았어? 나가자. 와, 맛있다. 10초면 다 먹네. 아, 도시락 먹으러 가자. 여러분, 저희 지금 숙소에서 나와서 짐 맡기러 이동하고 있어요. 얘를 두 개를 맡길 거예요. 여기다가 짐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필요한 짐만. 나중에 노래도 한번 하러 오자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틀 뒤에 봐. 맡겼습니다. 오빠 근데 이거 예약한 거야? 이게 에크보 클로크라는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했어. 하루 700엔. 700엔. 작은 가방은 이런 백팩 같은 건 400엔. 오, 괜찮지? 좋네. 하코네 프리패스야? 하코네. 이게 좋대. 머물 사람들. 프리패스? 좋았어. 이틀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12시고 2번 탑승구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슈마이 벤또 요 진짜 맛있대요. 이거랑 요거. 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일본 여행 기차 타고 도시락 먹으면서 풍경 감상하기. 오케이. 귀엽다. 맥주 한 잔씩 사시니까 타자마자 그게 나도 좀 맥주는 아니지만 맥주급? 와, 레몬 맛이 진짜 강한. 달지 않아. 거기 써있더라, 캔에. 달지 않은. 오빠도 질 수는 없지. 흔들렸어. 맛있어? 기차에서 마시는 맥주? 기차에서 뭘 먹고 마시는 거 진짜 얼마 만이야? 출발! 나 너무 좋아. 나 진짜 이거 해보고 싶었어, 진짜. 재밌다. 도시락 먹을까? 북 보면서? 오, 우와.
된장. 이게 뿌려 먹나 보다 이렇게. 그치? 맛있어요. 밥이 컬러가 맛있어. 뭐지 이게? 맛있다.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어. 이게 인기 넘버원이라고 해서 골랐는데 저게 더 맛있어 보인다. 아니,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휴마이. 그게? 맛있어? 내 것도 먹어봐. 닭고기. 맛있어? 우메보시. 약간 시어. 와, 생선. 연어 같다. 연어가. 밖에 보면서 먹는 거 너무 맛있어요. 저희는 도시락 먹으면서 하코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가태원 놀러 온 느낌? 이걸 진짜 많이 드시는 것 같아. 우리도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 일본 여행할 때 이거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 고구마? 응. 이게 온천가 이쁘네. 아, 여기가? 응. 우리 빨리 가보자. 아, 조금만 늦게 왔으면 낙엽 이렇게 단풍 물든 것도 볼 수 있었겠네. 우리가 잘 곳은 여긴데 저 위에 보여? 1625년? 어. 얼마나 된 거야 그러면? 계산이 바로 안 되지. 응. 거의 400년? 응. 근데 여긴 이런 데가 되게 많아. 300년 넘은 거잖아 일단. 그치, 그치. 거의 400년 된 거 아니야? 응. 오, 가보자. 오, 여기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하이. 김가은. 여러분, 일단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짐만 내려놓고 지금 돌아보고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저희가 하코네에서 2일을 묵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료칸을 막 좀 많이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이 체크인 전에 하코네 가볍게 둘러보고 아마 내일 조금 빡세게 돌다가 호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가볼까? 응. 만주? 저기도 온천이 그 호텔인가 보다. 그치. 이 가게도 되게 오래된 것 같다. 오래된 분이. 여러분, 사실 이 하코네 숙소 예약하는 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좋은 곳이 너무 많아서. 역사가 깊은 곳도 많고. 역사가 정말 깊은 곳도 많고, 여기는 예약하는 게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정말 간신히 골랐거든요. 여러분, 저희 소바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이 집이 아까부터 줄이 엄청 길고 찾아보니까 되게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로 만든 소바? 그게 유명하던데? 이거 뭔가 이름이? 하츠바나? 이게 마 소스 이거. 이거랑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따뜻한 차.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ドリッピングソース。はい。うん。2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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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청 커. 아, 새우. 엄청 뜨거워. 찍어서? 맛있어? 애기 아니야, 애기. 맛있어? 근데 면이 확실히 맛있지, 면.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어른의 맛이야. 좌석이 이렇게 일렬로 창가를 이렇게 마주보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뷰를 보면서 먹으니까 다 먹었다. 체크인 합시다. 部屋はすぐそちらなんですけども、大浴場をご案内しておお部屋行きますね。で、こちら男性方が青いのれんですね。女性が赤いのれん、赤いのれんがあれです。190年前の建物だから古いから階段が多いから気をつけて。190年じゃん。はい、お部屋は右手に進んで、 これをまっすぐ行ったらおトイレと洗面所とお風呂がついてますのでね、どうぞ。わお、どうぞおかけください。わお、まだベビーはいないのね。はい。湯持ち。좋지 방。わお、엄청 좋다。わ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れでですね、浴衣ね、ここね、上が男性用で、下が女性用になってますのでね。で、大浴場行く時はこちらからフェイスタオルとバスタオルと持って行ってください。あの向こうには用意してませんのでね、金庫がここにね、ちょっと隠れんぼしてるから必需品は必ず金庫に入れて。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ぞごゆっくりお使用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쁜 거 봐, 그치? 응. 약간 소품, 그 뭐지? 세트장? 그런 데 온 거 같아. 응. 약간 그 뭔지 알겠지? 여긴 이렇게 같이 차 한잔 하는 공간. 되게 넓어. 와! 여기 혼자네. 1인용이네, 여기는. 온천 원천에서 그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갖다 끌어다 쓰는 거래. 그러니까 수돗물이 아니야. 근데 되게 오래됐는데 뭔가 되게 깔끔하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좀 했겠지. 아... 여기 뭘까? 거기는 화장실. 크다, 넓어. 여러분 여기가 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이 료칸 중에 여기를 선택 한번 해봤거든요. 가은님 먹방 넣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또 찹쌀떡 같은 건가? 응? 진짜 처음 먹어보는 떡인데 뭔가 젤리도 아닌 것이 근데 되게 맛있다. 그래? 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이거? 여러분 저 탕에 들어갈 건데 저희 큰 탕은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저는 좀 깨끗하게 씻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유카타로 가라 이거. 뿅! 여러분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온천하고 올게요. 어? 언제 갔다 왔어? 어때? 엄청 좋아. 뭐가? 와, 밖엔 되게 선선하잖아. 그 몸이 따뜻한 게 너무 좋았어, 진짜. 와, 몸이 지금 피로가 쫙 풀린다, 진짜. 여러분, 비 와요, 지금. 너무 좋아요. 비와 온천 가이세키 맥주. 우와. 우와. 낙엽. 그 어디서 났지? 아직 물이 안 들었던데 있어 물든 데가 있긴 하더라. 아 예쁘다. 가을이야 가을. 그래 가을을 표현하신 거야. 봐봐. 지금 여기 낙엽 있고 그래 밤 그리고 감 낙엽도 있잖아. 그리고 가마스도 크로무즈 데스. 하이 오늘 먹을 건가 봐 이게 다. 어 맞아 오늘 먹을 메뉴를 이렇게 적어주신 거야. 이렇게 많이? 어 자 건배. 아까 그분이 강이한테 시키지 말고 오빠 보고 하라 그랬는데 재밌어 재밌어. 오 이렇게 갈리는구나 생와사비는. 약간 오센이라는 드라마 알아? 아니 그거 보면 가츠오부시 이렇게 밀 때 미는 장면이 있어. 그거 생각난다. 아오이유가 그러거든. 온식구나레 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온식구나레. 아, 나 그 봤던 것 같아, 나도. 아, 맛있겠다. 와. 와. 자, 오, 제대로다. 컴파이네. 소드스네. 잘 먹겠습니다. 요거, 연어? 이 소스가 되게 독특한데. 자, 초밥. 불 떼고. 뭐지? 향연이 왜 녹지? 이렇게 매워? 어, 매워. 짠. 이건 뭘까? 생선구이? 이게 뭘까? 응? 두부? 뭘까 이게 안에 있는 게? 응? 연어알. 아 이쿠라? 응. 이건 뭘까? 밤같이 아. 잠깐만 얘도 먹는 거야. 응?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는데? 떡도 아니고 감자? 세상에 와우
이건 뭘까요? 여기에 와사비 조금 올리고 와 진짜 신선하다. 이게 요 근처 항구에서 당일 들어온 해산물을 만든대. 아 그래? 엄청 신선하네. 녹는다. 이게 무슨 부위? 뭘까? 광어 같이 생겼네 꼭. 자, 참치를.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담백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싹 올라온다. 오래 씹어야 되겠다. 야, 귀한 전복을 또 제가 이렇게 세 점을. 소라? 응? 얘도 단풍이었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단풍이 또. 단풍이든 밤이든 감이든 다 먹어버리겠다.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지? 아, 무슨. 약간 천국 같다. 이렇게 또 뜨거운 온천 가서. 진짜 풀고. 천국이야. 뭐가 또 나오고 있어. 오니크 고기. 대포 뭐지? 그래 아비. 전복. 야끼 고마도 잘못돼. 만나간에 아르노가 고마도 후대. 그래 지리지리 야끼 떼기따라 고놈이 될까. 아리가또 오자이마스. 네. 이게 두부야? 두부래. 와우! 이거. 우와. 와. 엄청 고소하다. 깨가 이거. 와. 두부? 떡 아닌가? 똑같아. 와, 여러분 약간 오리지널 기린 병맥 클래식. 와, 한 입만 마셔볼게. 와, 진하네. 다음 어떤 걸 먹을까요? 세 개 중에? 네. 와, 고기 뭐야? 맛있나 보지? 엄청. 세 개만 더 주세요. 와우, 이거 짧은데? 한번 찍어서 버터에 한번 익히고. 난 원래 이런 거 한 입에 먹지 않나? 근데 오빠랑 같이 먹을 거니까. 전복이 이렇게 부드러워? 응? 와,
되게 살살 녹는다, 전분이. 그치? 진짜 부드럽다. 이제 먹어봐도 돼? 먹어. 파프리카? 정말 여기는 뭔가 이렇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곳 있지. 진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단풍 예쁘게 물들었을 때 와봐도 좋을 것 같고 가족들끼리 또 연인끼리 이렇게 와도 너무 좋은 것 같다. 또 원하는 거에 찍어서 먹으면? 이거가 에조시카, 그리고 사카나노 가마스, 즈키니 또 사카나노. 아니가 자와무시. 자와무시 계란찜. 오. 여러분 고기 나왔어요. 소스. 자, 요거는 여기. 생선 요리가 진짜 맛있다. 그치. 밤 계란찜. 푸딩 같다. 오빠. 응? 다 먹고 하나를 입을 똑 떼갖고. 와사비. 파도 넣어야지. 파. 응, 파도 있고요. 아, 이렇게. 밥만 담고 있는 거야, 원래? 아, 그래? 응. 응? 하코네가 소바가 유명하다고 했잖아. 어, 그래? 응. 몰랐네. 그 우리 구독자분이 알려주셨잖아. 소바는 꼭 먹어봐야 된다고. 면이 되게 구수한 것 같아. 면이 맛있어, 면. 씹을수록. 아니야, 도장이야. 락. 가만히 계시오? 오이시리오. 알아? 조금. 맛있다, 소바. 어, 배불러 이래. 디저트 나온대 10분 있다가. 뭐 나올까? 아이스크림?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 너무 예쁘다 디저트. 오, 너무 예쁘지? 응. 어떻게 먹냐 이거? 얘 먼저 사과. 이거 그거다. 화과자 같은 거. 아, 화과자 양갱 같은 느낌. 뭐지 이거는? 사과파이 같은 거야. 애플파이. 엄마는 외계인? 천천히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겠어. 어? 온천 이제 끝? 해야지. 먹고 좀 쉬다가 온천 하러 갈 겁니다. 내일 조식도 기대된다, 그냥. 먹고 또 먹고. 먼저도 그치, 그날도 ここに 요리 오고 가라네. 아. 시라스 가마보코네. 고마토 와후 드레싱고. 오, 여기 차는 그 친척 하시는 분이 직접 재배한 그 녹차라서 파는 제품이 아니래. 여러분 조식입니다. 어제 밤부터 이게 엄청나다. 잘 나온다 진짜. 여러분 저 어제 노천탕 두 번 들어가고 오늘 아침에도 한 번 갔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찍어먹는 거 한 거야? 어, 진짜 여러분 와 강추예요. 와 너무 좋아요 정말. 물이 너무 좋아서
피부가 보들보들해서 모유도 차분해지고 저희는 이제 조식을 먹고 바로 나갈 생각이에요. 본격적인 하코네 투어를 오늘 해볼 겁니다. 하코네 투어는 다음 영상에 거기에서 이제 호텔도 예약을 해놨고 좀 이곳저곳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생각입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 응? 피로가 쫙 다 녹았지. 맛있다. 하코네가 2박 3일로도 약간 모자란 느낌이야. 제대로 불러보려면 3박 4일 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